리메이드 8만 5천 원 그리고 15%입니다. 저점이라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? 목표가는 얼마 잡으면 될까요?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왔습니다. 오, 지금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요. 그동안 상반기에는 뭐 게임주들은 조금 소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 흐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, 자, 송민석 파트너님, 이 종목 뭐 어떻게 보실까요? 우선 위메드. 네. 근데 좀 매수가를 봤는데 좀 많이 높으세요. 많이 높으시고 좀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으세요. 네. 그래서 좀 약간 힘드실 것 같은데 우선 뭐 좀 그 좀 아쉽지만은 우선 손절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뭔가의 또 현금화를 하기에는 오히려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, 지금은. 그리고 지금 뭐 비중이 15%시고 지금 저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주가의 저점은 저는 솔직히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, 그거는.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대응 전략은 짤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위메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임 회사이긴 하지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이 많아요. 즉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나 그런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상승을 했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. 근데 이러한 시점들을 지금 만약에 위메드만 봤을 때는 어떠한 걸 체크하셔야 되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바로 말씀드린 블록체인이에요. 즉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 대선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그 블록체인에 대한 수혜주기는 합니다. 그러한 이유가 지금 당선 위세를 할 때 이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푼다고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즉 그래서 대표적인 그 블록체인 관련 그 트럼프 관련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11월 달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최근 넥슨 게임즈 같이 약간 신작 게임의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은 아직 위메드는 물론 신작 이슈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차트를 좀 크게 보셔야 되는데 크게 보시게 되면요. 지금 매수가는 이제 이미 많이 놓쳤다고 했잖아요. 좀 길게 보시게 되면 사실 아직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러한 이유가 하단으로 즉 3만 원 라인까지도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라인은 저점이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. 사실 여기 라인이 지금 가격대로 따지면 4만 원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3만 원까지는 또 약간 아쉽지만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우선 홀딩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은 지금 추가 매수나 그런 시점은 아니다. 그리고 11월 달까지는 그런 대선에 대한 모멘텀을 또 지켜봐야 된다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위메이드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이 저점인지는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직은 또 그래도 이제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는 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